그런데 여의도 쪽지남 동생이 2011년 12월 달에 똑같은 그런 쪽지를 받았어요. 그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때 원래 저를 만나러 백화점에 쇼핑하러 이렇게 만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막 오는 거야. 야, 나 쪽지 받았다고. 2011년 12월 이지영 씨는 인천 구월동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CS 강사로 일한다는 남자에게서인데요. 너 내가 CS 그 교육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강사로 해라. 너 뭐 언제부터 우리 거기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라. 여의도 헌팅남 역시 자신의 직업을 CS 강사라 소개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언니랑 사귀는 도중에 자기 이름이 되게 안 좋은 이름이라면서 핫태그를 유명했으니까 너 이제 그렇게 알라고 그랬대요. 핫태그는 여의도 헌팅남이 가장 자주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똑똑한 사위 하나, 아들 하나 구했다는 심치고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야, 집 대출해서라도 한 3천만 원만 좀 내주면 안 될까? 저는 항상 다 믿었죠. 얘는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핫태근이란 남자를 만난 뒤부터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지영 씨. 그렇게 가져간 돈이 3억 5천여만 원이랍니다. 빚이 불어나자 종족을 감췄다는 지영 씨. 전원이 꺼져 있어. 그리고 소리샘 킥포인트로 연결되어며 받지 못할 돈보다 돌아오지 않는 딸 때문에 아버진 애가 끓는데요. 지영 씨의 마음을 훔쳐간 그 남자는 여의도 헌팅남과 꽤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지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핫태근 씨 맞으세요? 네, 이름은 같아요. 근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럼 만나시고 있는 로데오 거리 앞에서 쪽지로 만나신 건 맞으세요?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여튼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취재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에 대해 오해를 풀고 싶어서랍니다. 예전에 그 금전적인 걸로 크게 손해를 보던 그런 사채 같은 사람들한테 그걸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도 매장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와 저랑 만났던 방법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네, 그러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네, 그 사채 업자들이? 그럴 수 있다? 아니, 저희를 만나시는 게 어떠세요? 그거는요, 제가 조금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좀 드릴게요. 선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 다만 남자친구에 대한 지영 씨의 믿음만은 단단해 보입니다. 가족들은 지영 씨의 실종 신고를 해뒀는데요. 꿈을 꺼내는 있죠. 그걸라고 그것까지 몰라요 사실. 본인이 저렇게 협회하기 때문에. 속 시원히 밝혀드리고 싶은데 그걸 말씀해드리면 그냥 꼬레배상에 통보가 와요. 가족에게 돌아오는 건 오로지 딸의 선택일 뿐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2년 전 딸 앞에 나타나 쪽지 한 장을 건넨 그 남자. 딸 자식을 고발을 해서 일단 딸을 붙잡아다 얘를 설득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이 설득해가지고 들어주냐가 문제지.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도. 그 남자를 만난 뒤 딸은 너무도 낯설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의 믿음처럼 지영 씨를 빼앗아간 그 남자가 우리가 찾고 있는 여의도 헌팅남인 걸까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수줍게 쪽지를 건네는 30대 중반의 남자. 여의도 헌팅남을 찾아내면 지영 씨 가족의 의혹도 함께 풀릴 것입니다.